아니 저 아직도 기억나는 게 하나 있는데 커피를 엎었어요. 저랑 이렇게 앉아서 얘기를 하다가 그 커피가 이렇게 툭 떨어졌는데 어 없어졌다 이러는 거예요. 아 내가? 되게 어 아 약간 이런 게 저는 그게 너무 귀엽고. 안녕하세요. 소울메이트에서 안미소 역할을 맡은 김남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울메이트에서 고아은 역할을 맡은 전소니입니다. 제 친구 소니는요 이번 소울메이트라는 영화를 통해서 처음 만나게 됐는데 다정하고 연기에 대해서 굉장히 엄청 열정이 있고 섬세한 친구입니다. 다미는 한식을 좋아하고요. 옷빨이 잘 맞고 되게 리더십이 있고 어른스럽고 그리고 연기할 때는 되게 똑똑하고 확신 있고 나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야. 저 원래 방송 말할 수 있는데 제가 다미 봐주겠습니다. 어색해요. 맨날 교복 입고 거의 맨 얼굴로 항상 영화 촬영을 하다가 이렇게 꾸며진 모습으로 만나니까 너무 낯설고 되게 김다미 같고 친하지 않은 기분이 갑자기 잠시 들었어요. 아 과거와 비교해서 저는 언니 봤을 때랑 지금이랑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다미를 처음 봤을 때부터 되게 저를 반겨주는 느낌이 있었고 말랑말랑 귀여운 인상은 지금도 똑같아요. 저도 소니 언니 봤을 때랑 지금이랑은 달라진 점은 없는데 처음 봤을 때도 뭔가 편안함? 그런 느낌이 있었고 같이 더 이제 더 깊은 얘기를 뭐 많이 할 수 있는 게 처음 봤을 때랑 다른 거? 그런 느낌이 있던 것 같아요. 또 포인트 귀여워요. 저 아직도 기억나는 게 하나 있는데 커피를 엎었어요. 저랑 이렇게 앉아서 얘기를 하다가 그 커피가 이렇게 툭 떨어졌는데 어 없어졌다 이러는 거예요. 아 내가? 누가 막 시끄럽지 않아요. 그 반응이 되게 잔잔한데 되게 어 아 약간 이런 게 저는 그게 너무 귀엽고 웃을 때도 약간 이렇게 약간 잔잔하게 터지는 게 보고 있으면 보이거든요. 지금 웃기구나, 별로 안 좋구나 막 이런 걸 발견하는 재미가 있고 그런 게 귀여워요. 일단 소니 언니는 순수하고 약간 거짓이 없어요. 언니 덕분에 저도 더 마음을 열었던 부분들도 많고 가끔 언니한테 이제 촬영 중에도 그렇고 편지 같은 거를 받으면 그 글귀들이 되게 예뻐요. 예쁘고 약간 뭐 이렇게 소중한 존재 같은 느낌? 소중 말고 소중. 근데 저는 이런 발음이 너무 귀여워요. 소중 말고 소중 막 이런 거. 제가 맡은 역할은 안미소라는 캐릭터고요. 되게 서로 다른 성격 그런 걸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비슷한 자유로워 보이지만 안에는 또 미소만의 상처가 있는 친구고 하은이를 만나면서 어떤 사건들을 겪게 되고 청춘 시절에 여러 가지 감정을 겪게 되면서 좀 성장해 나가는 캐릭터입니다. 제가 맡은 고아은이라는 캐릭터는 좀 자기 의견이 분명한 그런 친구를 처음 만나서 그 친구를 너무 많이 좋아하게 되고 여러 가지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너무 깊은 감정을 나누게 되는 역할입니다. 제가 제 친구 다미랑 에피소드가 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근데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그냥 맛있는 거 먹으러 갈 때? 약간 제주도에서 저희가 촬영을 했다 보니까 그냥 오늘은 끝나고 뭐 먹을지 다미랑 다미 매니저님이 빵 사오고 이러시면 제 호텔 방에 와가지고 나눠주고 그랬던 기억이 나고요. 저는 미소랑 연기하면서 되게 기억에 남는 순간들이 많았는데 한 번은 아침에 미소가 와서 벽에다가 어떤 걸 그리고 가고
저는 저녁에 와서 그 그림을 보고 하는 연기를 하는 날이었는데 제가 원래 우는 씬이 아닌데 그 그림을 딱 보는데 그거를 그리는 미소가 너무 눈에 보여가지고 약간 갑자기 슬퍼서 눈물이 나가지고 NG가 나고 다시 찍었거든요. 그래서 안 우는 걸로 오케이를 하고 모니터 앞에 딱 갔는데 감독님이 야 너네 뭐 하는 거야? 막 이래가지고 왜요? 이랬더니 아침에 다미가 우는 씬이 아닌데 울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뭔가 마음으로 이어진 걸 느낄 수 있었던 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자주 하는 말? 다미야. 다미야 보고 싶다. 맞아 보고 싶다 많이 하고 그게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 진짜. 다미는 이모티콘이 있어요. 다미가 많이 쓰는 이모티콘이 있는데 다미는 절대 아기자기하고 귀여운 거 그런 거 안 쓰거든요. 약간 이상하게 생기고 괴성한 그런 거를 좋아해요. 그걸 아주 적재적소에 잘 사용을 해가지고 그걸로 몇 번 칭찬했더니 저한테도 이상하고 괴성한 이모티콘 선물해줬어요. 오히려 언니는 귀염뽕짝해서 그걸 많이 쓰고 근데 제가 다미한테 선물 받은 거 친구들한테 썼더니 약간 샀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미가 줬어? 이러면서 아직도 쓰고 있습니다. 웃겨. 시점에 따라. 오. 서로 이제 각자 캐릭터에 따라 어떻게 볼 때마다 좀 영화가 달리 보일 수 있는 지점들이 있어서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말 어린 시절부터 성인이 되고 이제 자기 삶을 결정할 수 있는 나이가 되기까지 여러 가지 감정들을 되게 깊게 겪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둘이 가까워졌다가 멀어지는 과정, 다시 가까워졌다가 다시 멀어지는 그런 순간들 중에 그 기억을 같이 갖고 있으신 그런 부분을 찾아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재미있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 둘, 셋. 셋. 내 친구 손이에. 서로의 색다른 모습도 나 봐서. 지금 그 말 하려고 했어. 내가 그 말 하려고 했는데. 색다른 모습을 보게 돼서 되게 재밌었고 특히나 사진 작업이 되게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는 다미 화보를 되게 좋아했어가지고 그래서 오늘 막상 같이 해서 너무 불편하고 너무 편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